안녕하세요. 고시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받고 한이 이기는 방법, 복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대의 부동수를 유지하면서 이겨야 되는데,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쪽 4를 이용해야 되겠죠? 4를 올리고요. 상대는 부동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마를 타고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자리 차지한 다음에 마가 안으로 슉 들어가면은 바로 외통수가 되겠습니다. 피할 데가 없죠? 다시요. 자, 4가 우측으로 자리, 아무 데나 가도 되죠. 끝으로 가도 되고, 이 마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만 아시면은 외통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이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